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크린입니다. 우리 닭들이에요. 이제 또알 하나씩 낳기 시작하네. 찬바람이 부니까. 텃밭을 꽃밭으로예요. 저희 집에도 봉숭아가 많이 폈지요. 저기 저 소리가 알절른 소리라고 그래요. 깨깨 이런 소리. 아주 이게 늦게 피네요. 지금 만발을 했습니다. 하도 안 펴서 뽑아낼까 했는데 안 뽑아내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많이 폈네요. 이게 뭐게요? 토종의알이에요. 토종의알이. 저기 좋은 나무 선생님 댁에서 가져왔어요. 너무 예뻐요. 토종의알이가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쪽 연밭에 물을 맞고 있어요. 우리 닭들도 꽃이 좋은가 봐요. 꽃밭으로 놀러 왔어요. 꽃들이 1년에 한번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해고 아니면 피고 지고 또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고. 이 꽃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 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뿌리 번식이에요. 씨앗 번식은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바이텍스라는 거를. 근데 이 바이텍스가 봄에는 별로 안 이쁘게 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한번 폈는데 졌으니까 베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이랬는데요. 그리고 벨 새가 없어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꽃이 엄청 예쁘고요. 이렇게 예쁘면서 참 많이 펴져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바이텍스 이제 생각났어요. 저희는 텃밭을 가꾸니까 텃밭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먹지도 않지요. 거두는데 심을 때는 괜찮은데 거두는데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그래서 꽃밭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꽃도 만만치 않아요. 풀을 맺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꽃을 사다가 막 심어 놨지요. 돈은 많이 들지요. 풀도 매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있어고 팔이 아파서 못해서 사람을 사서 하니까 인건비도 말도 못하겠지요. 저희 남편한테 구박구박 받아가면서 그래도 꽃이 좋아서 꽃을 키우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래도 꽃밭에 오면은 행복해요. 남들이야 뭐라고 할지언정 나는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한들한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부용도 삽목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늦게 삽목한 거에서는 이렇게 또 피어주고 일찍 본대에서는 다 피고 지고 이제 없고 이렇게 퍼플 마제스티도 있고요. 킥킥킥킥킥킥 뭐게요? 의아리도 피어줬어요. 이것도 지금 손을 봐줘야 되는데 손을 못 봐주고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있네. 이렇게 부용을 여기저기 삽목해서 심어놨더니 부용이 이렇게 피었어요. 그래서 삽목한 것도 자꾸 여기저기 심으면
이쪽에서 피면 저쪽에서 지고, 이쪽에서 피면 저쪽에서 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기 싫어서 뽑아버렸어. 했는데, 끝에 가서 피니까 또 괜찮네. 크크크크크.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낯달맞이 분홍 낯달맞이는 피워주고요. 에키네시아도 또 2차로 피었어요. 현지 곤지 찍은 수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수국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계속 피어 있던데 저희는 저렇게 마르네. 이렇게 계속 피어 있던데 계속. 이 프록스는 오래 피워주고 예쁘고 너무 예뻐요. 주먹 만들어갑니다. 오래되니까 이따구로 피워가지고 해마다 친구 생일할 때 써먹었는데 못 써먹어 하나도. 생일이 요만때인데 써먹었는데 킥킥킥. 스카비오사 지금 씨앗 뿌릴 때예요. 스카비오사 씨앗 뿌리세요. 멸치랑 콩이랑 선배님 지금 이렇게 씨앗 났어요. 그래야 내년에 꽃이 핍니다. 저희 집에 폭죽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안성 타샤가 준 폭죽초랍니다. 감사합니다.